남주혁, 본명도 남주혁. 1994년 2월 22일 부산광역시 영동구 동삼동에서 남들보다 빠른 년생으로 태어나지만 학교에 일찍 입학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먼 훗날 93년생 배우 공명과는 친구, 같은 93년생 배우 서강준에게는 형이라고 부르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죠. 여하튼 2006년 13살 상리초등학교 졸업을 시작으로 2009년 16살 수원에 있는 창룡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183cm라는 큰 키로 부산에 있는 경남중학교에서 농구선수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정강이뼈에 혹이 생겨 두 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접게 되어 16살 때 수원으로 이사를 가서 졸업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후 2012년 19살 수일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1학년 때 농구를 그만둘 때 주변에서 모델을 해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고 그때 막 뜨고 있던 모델 겸 배우인 이수혁과 김영광을 보고 모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3 때 모델 겸 배우인 장기용을 보고 아 교정을 해도 모델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2013년 20살 모델을 하기 위해 교정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가 주관하고 K플러스에서 후원하는 1일 모델 체험에 참가하여 당당히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후원사였던 K플러스와 모델 계약을 하게 되고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에 입학까지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2014 SS 시즌 컬렉션 송지호 업무 패션쇼를 통해 모델 첫 런어웨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21살 지속적인 모델 활동을 시작으로 연예계로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는데요. 대중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처음 알린 건 악동 뮤지션의 200%와 기브러브라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리고 예능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의 고정 출연을 시작으로 예능 테이스티 로드 시즌 5 출연, 예능 SNL 코리아 5 출연, 악동 뮤지션 뮤직비디오를 본 감독에게 캐스팅당해 드라마 잉여공주 조연으로 배우로 첫 데뷔를 하게 되죠. 이후 2015년 22살 예능 런닝맨 출연, 5번의 오디션 끝에 주인공을 맡았으며 배우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던 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 주연, 강남 초콜릿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화려한 뉴욕에서 배우 주상욱의 아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후아유 학교 2015로 남자 인기상을 받게 되죠. 그 후 2016년 23살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 조연, 웹예능 꽃미남 브로맨스 시즌4 출연, 예능 삼시세끼 고창편 출연, 드라마 달의 여인 보보경심녀 조연, 예능 4개의 캔디 우정 출연, 드라마 역도여정 김복주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고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역도여정 김복주로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4살 드라마 하백의 신부 2017 주연, 예능 무한도전에 출연하게 되고 2018년 25살에는 예능 라디오스타 출연, 첫 영화 도전과 신인상 5관왕에 오르게 도와준 영화 안시성 출연, 가수 1415 흰눈이 오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죠. 그 후 2019년 26살에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 주연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이제껏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어둡고 짠내 나는 역할을 맡아 이전과는 몰라볼 정도로 향상된 연기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예능 커피 프렌즈 출연, 예능 삼시세끼 산촌편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20년 현재 27살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주연,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스타트업 주연, 예능 전참시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